네,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 행보를 보였습니다. 최재형 전 원장은 6일 오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. 오후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간담회 일정 후 삼성 창조혁신센터와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. 최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7일에는 경북 경주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. 개인적인 생각은 전 대통령이 수행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국민 대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다.